유방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 뭐 자주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조심한다든지 이런 이제 식생활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에스트로겐 과다 노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호르몬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제 식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을 이제 배출을 도와주는 이제 식이요법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요. 통 곡물이라든지 뭐 현미 같은 데는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고지방 음식은 줄여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식 식사 하면은 이런 대표적인 이제 건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백미보다는 현미를 드시고 또 식빵보다는 통 곡물로 만든 그런 식빵을 드시는 것이 이런 에스트로겐 배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그 여성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되는 음식인 거죠? 네, 보통 이제 암 치료를 하시거나 또 수술을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그런 식품들은 좀 피하시라라고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왜 농축된 식품들이 있잖아요. 뭐 즙을 짠다거나 뭐 엑기스라던가 농축된 것. 이런 것들을 뭐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또 그런 위험군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상 선생님. 네.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한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방법. 이것이 바로 유방암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 운동 아닐까 이 싶은데요. 장애인한테서는 운동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 얘기가 나오는 건 아주 걱정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백신도 없고 또 원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유방암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죠. 그중에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서 김종국 선생님이 음식 얘기도 하셨던 것처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비만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약간 뭐 위험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럼 비만인 사람이 유방암 확률도 더 높은 건가요? 맞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잖아요. 이 지방은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될수 있겠죠.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은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대사 조절이 잘 되지 못하게 되면 유방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일주일에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한 30%에서 50% 감소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유방암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한의학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유방암에 대해서 이 암이라고 하는 암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예전에는 인식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암, 유옮견, 유핵 이런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암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바위암자를 써서 유방 자체가 딱딱해지는 것으로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동의보감을 찾아보니까요. 동의보감에서도 부인이 근심하고 성을 내고 이 억울한 것을 쌓이고 쌓여놓게 되면 소화기인 비장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요. 간장이 영향을 받아서 그 기운이 뻗쳐서 유방에 바둑돈 만한 어떤 멍을 자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다가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서 함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궤양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치료법에 대해서도 나온 게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이 근심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마음 쪽에서 생긴다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를 잘 돌게 하고 혀를 잘 풀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유전적인 형태의 부분도 생각을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잘 다스리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면 주로 화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화 중에서도 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간의 기능하고 신장의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약에서 이 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근심같이 쌓이게 되면 이런 병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질병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유전적인 부분 음식도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오늘 한번 절을 해보시면서 명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를 좀 잘 풀어야지 되겠네요. 맞습니다. 꾹꾹 눌러서 참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발산을 해야지. 자, 이번에는 백승아 선생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본인의 가슴에 이제 애정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가진단 해보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 검사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방촬영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만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에 한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비용 걱정은 좀 덜어두시고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검사할 때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아,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고 해서 이제 뭐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식으로 예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목이버섯, 버섯을 가지고요. 봄이니까 또 상큼하게 냉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냉채 너무 좋죠. 네. 근데 목이버섯이 그럼 유방암에 좀 도움을 주나 봐요? 네, 일단은 이제 버섯은 또 열량도 낮기 때문에 또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또 한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제 버섯은 매 18g 먹었던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이제 쭉 먹어왔던 그룹이 암 발생 위험이 45%나 낮아졌다라는 또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제 넘어와서 재료를 한번 쓱 봤는데요. 네. 저희 집에도 다 있을 법한. 네, 목이버섯만 빼고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재료들이에요. 목이버섯이 네. 탕수육에 들어가는 거 그거. 네, 뭐 탕수육에 들어있고 뭐 짬뽕 같은 들어있는 짬뽕에도. 근데 이제 목이버섯을 제가 특별히 선택을 한 이유가 이제 목이버섯은요 건조시킨 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만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온에서 그냥 또 압축이 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이걸 한 15분 정도만 불려도 이 상태로 이제 불어납니다. 우리가 상시 뭐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같은 거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또 쉽게 보관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이버섯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이제 불리게 되면 10배 가량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마른 목이버섯 한 10에서 15g 정도 불린 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뭐 생 목이버섯이 제철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히 말린 걸로 불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기타 채소들은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오이라든지 당근 또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양념으로는 좀 새콤 달콤한 양념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간장 진간장이죠. 진간장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식초 냉채니까 네. 그렇죠. 새콤한 향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조금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 벌써 맛있어요. 보기만. 그렇죠. 새콤달콤하면서 설탕은 근데 흑설탕을 쓰시네요. 예. 네, 흑설탕으로 조금 이제 비정제 설탕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은은한 좀 감칠맛이 또 돌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또 좀 깊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금 간 살짝. 식초 향이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날씨가 예. 네. 또 환절기 입맛도 없으실 텐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저는 이제 생강 이렇게 뚝뚝 씹히는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목이버섯이랑 잘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이제 양념을 잘 섞어 놓으시면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냉채하실 때 바로바로 먹기 직전에 이렇게 버무려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미리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넣는 재료는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을 먼저 넣고 나서 좀 조물조물 먼저 버무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 양념이 맛있겠네요. 좀 간이 잘 스며들어야지 맛있거든요, 목이버섯은. 근데 다른 채소들은 너무 미리 버무려 놓으면 숨이 죽어서 아삭한 식감이 맞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목이버섯은 먼저 재워서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두고 나머지 재료들, 뭐 당근 조금, 그다음에 오이가 오이 있어요. 오이. 풀이 금방 죽으니까 맨 나중에 넣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파프리카 같은 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감도 그렇고. 네, 색깔별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야, 이거 입맛 없을 때 해먹으면 요거 하나로 입맛 싹 돌 것 같아요. 입맛 그렇죠. 없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더라고요. 잘 없긴 한데, 네.
이렇게 이제 샐러드처럼 버무려서 드시면 좋은데 여기에 네. 이제 닭가슴살 삶아가지고 아~ 네. 그거랑 같이 버무려 드시면 뭐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또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거 뚝딱 네. 만들어 봤는데요. 궁금한 게 목이버섯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요? 동의보감을 보면 이 목이버섯에 대해서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어서요.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 안에 있는 독기를 흩어주면서 혈련, 몸속에 열이 생기는 것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또 이질이라든지 하혈을 멈춰주고요. 기를 보호해주면서 몸을 가볍게 해준다. 정말 많은 효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타민D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햇빛을 쐬지 못하신 분들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성질이 조금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열을 충분히 가해서 양을 좀 적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잡채 먹을 때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꼬들꼬들하고 아삭아삭하고 약간 겨자 냄새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생강 찜닭인 것도 너무 좋고. 와, 되게 맛있네요. 목이버섯만 따로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어 먹은 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요리 만들었을 때 항상 들어가 있던 재료였는데 주인공이야 오늘은. 그렇죠. 목이버섯. 주인공이 돼도 맛있고 목이버섯은 저는 이 식감이 좋거든요. 맞아요. 네. 이 식감에 양념이 어우러지면서 너무 맛있네요. 꼬들꼬들 야들야들한 거. 이거는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지민 선 어떠세요? 맛.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지금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먹기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새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이렇게 압착한다고 그 얘기를 해서 네. 검진할 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또 유방암 미리 좀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꼭 챙겨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은 잘 눌리면 잘 눌릴수록 잘 보입니다. 엑스레이에. 그래서 더 꽉 누르면 누를수록 잘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아픈데 하더라도 이걸 찾아내는 거 입에 이렇게 쓴 약이 내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